다시도 안쪽 터뜨립니다. 백페이스고 킬킥. 맥컬레인 기회는 옵니다. 90분 동안 많은 찬스가 오지 나서 지금도 굴절되면서 자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 루트를 정했습니다. 끌어내면서 왼발로 터뜨립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빠져요. 빠졌고요. 오른쪽 이어갑니다. 김병호 짧게 중앙으로 인결 뒷공간인데요. 김병호 밀고 들어옵니다. 김병호 박상조 진입합니다. 자 태클로 밀어내서 풀렸습니다. 자 헤딩 가볍게 걷어냈고요. 자 세컨볼 자 왼쪽 측면 볼 열었습니다. 올라와야죠. 넣어줘야죠. 골키퍼 골이나 다름없는 장면입니다. 조수의 골키퍼가 네. 잘 밀어냈어요. 네. 조수 네, 패스를 이어갑니다. 자, 민산계 패스에 반대쪽 길게 보는데요. 자, 염기 훈. 아, 다시 한번 대각서 길게. 자, 헤딩. 떨어졌어요. 백준이요. 백준! 리바운드 된 볼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는 이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긴 공이 박상조 진입합니다만은 네 거리 좁히고 있어요. 네 자 왼쪽 빈 공간 들어 측면 연결 박광선 재빨리 올라옵니다. 자 연결 연결 정태수 박광선 크로스 베이스 공 떨어진 공 박상조 박상조 진입으로 성공이 되는데 마지막적인 패스 킬러 패스가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박주호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창과 방패가 만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훈 감독은 출석표에서도 무조건 공격적이다. 예. 예, 때려부수겠다는 출석표 같은 분위기. 네. 왼쪽 패스입니다. 반대쪽 갑니다. 장대중 장대중 성남이 세계를 박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공세 자체는 수원이 한 8대 2 정도로 지금 공세를 많이 하고 있는 경기 내용입니다. 감아주는 펀. 자, 나갔어요. 화이팅! 다시 한번. 자 이것도 뒤쪽인데요. 뒤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조나탄 박광선에게 박광선 왼발로 올려줍니다. 괜찮아요. 빗나가 네. 볼까요? 자, 박광선의 왼발 크로스 상당히 날카롭고요. 네 고순범이네요. 하여튼 오늘 복합적이에요. 네, 네 이번엔 수원의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꺾어졌고요. 네. 막힙니다. 백지훈 자 왼쪽에 돌아 들어가는데요. 박광선의 안쪽으로 낮은 크로스 골키퍼 올다툼 치열합니다. 볼 뺏었습니다. 강원 멜루소 오른쪽으로 한 번에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공간 있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는데요. 수비수 태클로 걷어냅니다. 그렇죠. 한상훈 선수가 나가고 박기동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인플레인데 온사이드에서 뒤쪽에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율할 수 있는 미드필더 있기 때문에 문기현 선수의 지금 이제 경기 운영을 한번 보시면 재밌겠네요. 네, 흘러 나왔습니다. 류재문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조나탄. 자, 그렇다고 지금 수비가 잘 되지도 않아요. 압박 프레싱이 언제 정확히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끊었어요. 3대 3이에요. 3대 3 사과. 더 들어가줘야 돼요. 하이에 FC의 공격.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자, 주변 공격. 오른발 슛. 태클에 막혔습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이광재. 자, 후반전 교체 투입된 이광재.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기재에게 연결. 가운데로 주고 넘겨받기 직전에 임창혁. 헤딩. 베리가 가슴으로 받고 걷어냈습니다. 자, 태클. 그렇습니다. 한상훈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번에 스토야노비치 쪽 업사이드 깃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태클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다시 한번 짧은 패스로 박스 안쪽까지 이어지는데요. 차단당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장면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안성빈 선수가 안으로 접고 자, 잘 봤습니다. 안성빈에게 접고요.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하지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결했고요. 자, 지금 좋아요. 안성빈이 공 잡았습니다. 자 안성빈 선수. 안성빈 침착하게 한번 접었고요. 자, 슈팅 가야죠. 박스 안쪽으로 좁혀갔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짧은 패스 연결했고요. 빈 공간에서 슛! 막혔습니다. 자 지금 안성빈 선수가 드리블을 해가면서 김영관 골키퍼가 잡습니다.
빠르게 전개합니다. 타나바이 바라봅니다. 타나바이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타나바이입니다. 타나바이 왼쪽 측면에서 한번 접었고요. 침착하게 박스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뺏겼고요. 고양이 역습 찬스 왼쪽 측면. 진창수 정면으로 김유성 왼쪽 봤습니다. 배혜민 태클. 자, 높게 쳐줬습니다. 헤딩 백지훈. 그런데 수원이 지금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 경기로서 이 강등권에 대한 어떤 위치가 네, 한상훈의 키 왼발이죠. 크게 감았습니다. 만족합니다. 헤딩! 아, 빗나갑니다. 살살하게 빗나갔어요. 곽관선은 이 점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 중앙 쪽에 곽관선이 있다가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갈 때 아무도 지금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제 황일 선수가 공격에서 어떤 직가를 발휘하려면 공간이 나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수원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데요. 경합을 붙여줍니다. 헤딩. 예. 앞쪽으로 길게. 근데 지금부터는 이미 실점을 한 번씩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이용희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약간 자. 길었는데요. 머리로 받아주고요.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 슛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장면인데요. 뒤쪽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프리로 헤딩을 하게 됐고 또 이게 최우정 선수 발 맞고 정도 전환이 됐습니다. 자, 세워두고 다가가는 최진수.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황교충에게 안전하게 연결했습니다. 황교충 앞쪽으로 멀리 차줍니다. 곽광전 헤딩. 한석종. 정찬일. 그대로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곽광선이 끊어냅니다. 빠르게 돌파합니다. 자, 이제 줘야 돼요. 왼쪽으로 벨루소 그대로 크로스. 하지만 곽광선이 끊어냅니다. 뒤쪽으로 서보민. 다시 한번 백종환 헤딩으로 떨궈줍니다. 뒤쪽에서 주고받고요.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에 다양한 경험한 선수들의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수들이 이제 상주에 첫 번째 네, 이정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공 살아있고요. 자, 공을 안전하게 지켜냈고요. 박현범 선수가 키가 194지만 네. 볼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열어줍니다. 이정현에게 연결됐고요. 뒤로 돌아온 공 반대편을 봤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렇죠. 꼭 노병 선수들 네. 자, 노장 선수들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장 선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앞쪽으로 공만 열렸습니다. 슈팅! 보편적으로 지금 여성의 선수와 이제 가까운 선수의 두 조합의 센터백 콤비였다면 네. 오늘은 자, 89번의 최우중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하면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살면서 돌파라든지 이런 거였어. 이런 타이밍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선택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 찔러주는데요. 좀 공격수라 이제 뒤로 나옵니다. 곽광선 앞쪽 주고 다시 측면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공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차단당하고요. 자, 지금 이창훈 선수가 접지 말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 따내는 상주상무. 자, 지금 인사이드고요. 측면에서 임상엽이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하지만 높아서 골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기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최은경 감독의 전술이 정말 보기 좋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4분도 안 돼서 따라가는 모습이죠. 바로 가나요? 연결이에 맞습니다. 제차 연결의 패스. 헤딩 떨어지는 볼을 김건희의 패스였어요. 네, 아싸 선수도 잘 흘려줬어요. 뛰어들어오면서 골대에 집중력을 보여줬었고 뒤로 내주는 패스 들어오면서 갖다 맞추면 됩니다. 네. 네.